네. 지난번 한 다음이 이제 오늘은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또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다른 명호를 이제 불러드리는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이 이제 만월보살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는 항상 진리를, 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월 하면 이제 꽉찬 둥근 달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 둥근 달과도 같이 만월과도 같이 꽉 차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원만하고 충분하고 원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제 만월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만 만월보살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이 꽉찬 둥근 달처럼 원만 부족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꽉 차서 무언가를 이제 둥근 달, 만월이라는 완전히 꽉찬 둥근 달은 더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더 이상 막더꽉 차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월, 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꽉찰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나는 부족해. 지금의 나는 뭔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고, 에어컨을 끄면 좀 들리실 겁니다. 맨 뒤에 에어컨 앞에라서 안 들리시네요. 그래서, 예, 아마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안 들리실 거예요.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이게 만월보살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성품은 이제 꽉 차서 원만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나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편히 쉬는 것은 직무유기다. 뭔가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꽉 채우기 위해서, 더 완전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괴롭히면서 살아왔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겁니다. 항상 원만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원만 부족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연세 드신 우리 노보살님들 인생을 가만히 한번 지나온 한 70년, 8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한 7, 80년이 되게 이제 허망하게 꿈처럼 지나간 것 같이 아마 느끼실 텐데요. 젊은 날에 한창 때 내가 잘 나갔었는데, 한창 때는 나를 이쁘다고 남자들도 많이 쫓아다녔는데, 할아버지들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분들께서도 옛날엔 내가 그렇게 이쁘다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쫓아다니는 분이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또 이제 쫓아다니는 할아버지들 계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옛날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옛날하고 뭔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 거 보면 또 특히나 한때 이제 쉽게 말해서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직위를 그만두시고 정년퇴직을 하셔서 이렇게 사시면서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한때 잘 나갈 때만 해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말 한마디에 착착착 그냥 완전히 움직이고,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애도 쓰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내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주 재빨리 움직이는, 이것이 원래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본인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비롭고 지혜롭게 잘 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별 볼 일이 없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옛날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참 허망하게 한 세상 훅 지나가는구나. 옛날에 정말 내가 잘 나갔다고 여겼던 그때조차 야, 정말 한때의 꿈과 같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노보살님들은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혹은 지금 이제 지금 젊으신 오르시기 때 젊으신 보살님들께서도 여기 원강사원이니까 이제 오르시기 때는 아주 이팔 청춘이시네요. 제가 저기 다른 법당에 야전에 이런 데 있을 때는 50대, 60대만 해도 원로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50대도 이제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한참 아무리 잘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한때 그랬던 것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때 그럼 잘 나갔을 때 그때는 내가 원망구족했고 지금은 원망구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망구족할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행복했느냐, 남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말에 착착착 말 잘 듣고 그게 원망구족함의 증표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구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원망구족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중생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중생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를 가지고 성공 실패를 얘기하느냐 하면 원망구족한 것을 중생들은 뭐를 가지고 원망구족하다고 하느냐 하면 생멸심이 중생심입니다. 생사심이라고 하는데 인연 따라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 좋은 게 생겨나면 나는 잘났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연 따라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괴롭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즉 내 주변의 조건,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하고 원망구족한데 내가 조금 가지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입니다. 생멸하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생멸법이라는 말은 즉 인연 따라 어느 시기에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건 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젊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잠깐 인연 따라 왔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거예요. 그 불교를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일어날 기자, 인연 따라 일어난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공하다, 텅 비어 허망하다, 무아이다, 나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아,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끊임없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 불교 교리를 통해서 정해진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내 게 아닙니다. 그게 많다고 해서 내가 원망구족한 게 아니고 그게 적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내 소유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권력이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돈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젊음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젊음을 뭐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젊음, 건강, 이거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다고 아주 젊음을, 건강을 우쭐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니도 재행무상 시간 지나봐라. 그렇게 계속 건강한가? 계속 젊은가? 그 재행무상 앞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나라는 존재 또한, 이 몸뚱아리 또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식, 나라는 존재, 내 몸과 마음 또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걸 진짜라고 여기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게 생겨나면 행복하고 나쁜 게 생겨나면 괴롭다고 여겨요. 그리고 생겨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합니다. 내게 더 많나? 남들께 더 많나? 내게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나 뭐 세계 최고 가는 갑부,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히 원망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단명해서 빨리 죽기도 하잖아요. 단명해서 빨리 죽는다면 그 수많은 수조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조원 없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히 오래 사는 걸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돈이든 명예든 이런 수많은 것들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조금 길거나 조금 짧거나 이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인간계에 뭐 2000년이 천상세계 하루라 그래요. 그것도 욕계 천상세계가 그런데 새끼 무새끼 천상으로 가면 인간 세계의 막 수만 년이 천상세계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이 시간이 없는 시간이란 게 본래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 없는 시계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야 그래도 100년씩이나 살아야 되는데 기왕이면 건강하고 기왕이면 젊을 때 돈도 더 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이 인간계라는 100년을 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망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은 부자로 살아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은 허망한 거라 실체가 아니라서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도 엄청 오래 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이 잠깐 동안 마치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 때 죽을 하루살이가 점심 때 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뭐 집도 멋있게 짓고 뭐 먹일거리도 많이 모아놓고 몇 날 며칠 먹을 걸 모아놓고 내가 살 집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본인은 그 조금 있으면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법에서 원망구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멸법은 세간법이고요. 세간상, 세간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생멸법입니다. 전부 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 그런데 불생불멸법은 본래 태어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죽을 바도 없는 겁니다. 열의 여거라고 하듯이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고. 그러면 가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내가 아는 거는 전부 다 생겨나고 죽는 것만 알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생겨나고 죽잖아요. 마음도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져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다 생멸법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생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멸법은 허망하다, 공하다, 텅 비었다, 인연 따라 왔다 간다, 지차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생멸법은 경험하고 사는데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알아요. 잘 알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불생불멸법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불생불멸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건 생멸법밖에 모르지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진짜 내가 아니다. 여기 목숨 걸 필요가 없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멸법이 죽는 것이지. 근데 생멸법은 반드시 죽을 거거든요. 생멸법이 죽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가 물을 마시면 물은 사라지거든요. 물은 좀 전에 있었는데 물이 죽었어요. 물이 생겨났다가 물이 죽었습니다. 근데 물은 죽었지만 나로 다시 환생을 했어요.
그럼 얘는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얘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괴롭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늦는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돈이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멸법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한 69억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생멸법에만 목숨 걸고 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생멸법에만 목숨 걸고 살아요. 극히 일부만 불생불멸법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발심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이 몸뚱아리 있는 나고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영원한 게 아닌데, 본래 원망부족한 본래의 만월보살과도 같은 꽉 차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나의 본성은, 불생불멸하는 이 나의 참나 본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원자폭탄을 수조개를 갖다 터뜨린다 할지라도 전혀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불생불멸법인 우리의 자성, 우리의 성품은 결코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괴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구나. 이 자리에 눈뜨면 전혀 괴로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때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리를 확인하고는 나야 괴로움이 사라진다 하니, 이 자리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일생일대 가장 큰 일대사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일생일대 가장 큰 인연, 가장 큰 공부 인연. 돈 벌려고 애쓰는 거는 생겼다 사라지니까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려고 애쓰는 거, 막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 챙겨 먹어도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물론 인연 따라 인연법이 세상 세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좀 더 운동하고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겠죠. 그 인연법입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을 막 쓰고 운동도 안 하고 마음도 막 화도 내고 짜증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더 오래 못 살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합병이 나고. 그건 인연법이니까 세간법이니까 불생불멸법 속을 불생불멸법인 세간법을 운행하는 법칙이니까 연기법이니까 인연 따라 사는 그 연기법은 당연히 인연법, 인과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생불멸법을 추구하더라도 이 세간법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인과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지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을 내서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마음도 밝고 긍정적으로 써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세간법을 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과법은. 예를 들면 내가 90살을 살까 100살을 살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내가 몸 잘 챙기고 뭐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약을 막 하루에 수십 개 먹는다고 해서 90살 살 사람이 200살, 300살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 몇 년 늘어나고 짧아지고 하겠지. 그러니까 인과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크게 막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 인과법 또한 내가 막 잘 살려고 애쓰고 인과법을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막 애쓰면 그건 유의법이라서 애쓰는 것이라서 오히려 더 근원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쉽습니다. 뭐 보세요. 얼마 전에도 뭐 고혈압약이 무슨 뭐 암을 발생하는 뭐 안 좋은 게 있더라 이러던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옛날 그 불교 환경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뭐가 어디 안 좋다더라 어디 안 좋다더라 하는 게, 왜? 가공된 모든 것들은 일부분 좋은 게 있지만 일부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을 많이 시킨 모든 것들은, 또 어느 부분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응축해 놓은 것은 그 부분은 좋지만 그 응축해 놨다라는 건 그 부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약이, 약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얘를 고쳐야 되니까 그걸 먹으면 얘는 좋은데 나머지 애는 안 좋게 마련이거든요. 약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먹어야지. 그래서 좀 최소화시켜서 먹어야지. 왜냐면 그 약이라는 모든 약은 어느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인과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간법에서는 우리가 원망구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출세간의 참된 진실은 누구나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만월보살이라고 부르듯이 원망구족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 내 생각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부족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처럼 우리는 본래 원망구족하기 때문에 꽉 찬 달처럼 원망구족하다라고 해서 만월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을 칭하고요. 다음은 수월보살 마살에서 수월보살이라고도 칭하는데 수월보살은 무리에 뜬 달, 무리에 뜬 달을 얘기하는데요. 달은 하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강에서 강을 내려다보면 강에 달이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시냇물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또 시냇물 위에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천명에게 천가지 달이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처럼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천명에게 달은 다 각자 자기가 하다못해 물컵을 이렇게 비춰봐도 물컵 속에도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첫 번째 의미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관세음보살님은 내 안에 있는 본래 참성품 내 안에 있는 본래 원망구족한 불생불멸의 참성품 그것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없는 바가 없다. 본래 부처님은 하나지만 하나의 일불순 하나의 부처이지만 달처럼 하나의 부처이지만 모두에게 다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또 방편으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수월보살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무리에 뜬 달은 실제 달이 아니잖아요. 진짜 달이 아닙니다. 진짜 달은 저 위에 달이 있는데 무리에 뜬 달은 다 가짜거든요. 이처럼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멸법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무리에 뜬 달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물에 있던 달을 잡으려고 집착해서 답 잡으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겠죠. 그 답을 잡으려고 호수 속으로 뛰어들면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멸법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생멸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내 걸로 취해서 잡으려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는 저 위에 있는 달이 실체지 무리에 뜬 달은 진짜 실체가 아니에요. 저 위에 뜬 달은 불생불멸법이고요 겉에 드러난 이 무리에 뜬 달은 불생 생멸법입니다. 생멸하는 것들. 내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이 몸이 난 줄 알아서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면 내가 늙으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괴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난 줄 아니까 이건 무리에 뜬 달이지 진짜 달이 아닌 줄 모르니까 내 자식이 힘들고 내 남편이 힘들고 이러면 진짜로 괴롭죠.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인연 따라 이렇게 개울물이 있는데 개울물을 물통에 담아가지고 물로 팔면 이제 우리 물이 돼버려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서 쓸 수 있는 물이 되는데 그 개울물이라는 인연이 물통에 담아서 팔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저 있으면 개울물이 되었다가 하늘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인연 따라 변해가는 것을 여기 물을 하나 딱 취해가지고 이 물은 내 거야 하고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영원한 내게 될 수가 있느냐. 이처럼 사실은 자식이라는 인연도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법계라는 하나의 바탕에서 하나의 불생불멸법이라는 하나의 본바탕에서 인연 따라 자식의 인연, 인연 따라 사랑의 인연, 인연 따라 부모님의 인연, 인연 따라 남의 인연, 이 수많은 인연으로 연극처럼 인연 따라 잠깐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연이 이처럼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모여진 인연을 가지고 실체라고 여겨서 집착을 해버리면 그건 우리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물론 사랑해야죠. 너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로서 누구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걸 내 걸로 취하려고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뜬 달을 진짜 달이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아서. 그런 의미로 이제 수월보살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는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이러는데, 군다리라는 말이 감노수, 감노병을 얘기합니다. 감노병. 중생들에게 갈증이 있을 때 그 감노를 풀어줄 수 있는 감노수, 감노병. 이 보살님의 감노병은 이 병 하나인데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물을 먹고 싶으면 막 수백 수천 번이라도 따라서 언제나 고갈되지 않는 감노병이다. 고갈되지 않는 아주 메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감노의 감노수고 감노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은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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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다. 이 몸뚱아리는 쓰면은 닳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불생불멸법이라는 나의 본성은 써도 써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감노병처럼 아주 그 목마른 사람에게 수백 수천 명에게도 무한히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본성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무한 우주에 있는 모든 일체 존재들에게 언제나 감노수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본래 부처인 본래 부처의 혜택, 그 감노수의 혜택을 언제나 누구나 누리고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군다리 보살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언제나 나타나서 감노수와 같은,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 그분을 군다리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서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1면 관세음 보살님이 계세요. 보면은 앞쪽 세 면은 선한 중생을 위해서, 착한 중생들을 위한 자비심에 가득 찬 자신, 자상이라고 해서 자비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보살님 세 분이 앞에 있고요. 왼쪽 세 면은 악한 중생, 나쁜 중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중생들에게 막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세 면은 이제 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진상 부린다 하듯이 진상이라고 해서 막 화가 난 표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면은 그 불도를 닦는, 이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도록 이끄는, 더욱더 정진하도록 이끄는 이빨을 활짝 드러내고 활짝 웃는 모습이라고 해서 배가 상출상이라는 어떤 수행자들을 어떤 더욱더 분발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뒤쪽에 한 면은 선하게 모든 중생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일체 중생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는 이 온갖 좋고 나쁜 모든 세간상에 얽매여서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막 얽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폭소할 노릇이라는 거죠. 크게 웃을 노릇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괴롭다고 막 집착할 때도 야, 이 진실을 모르니까 저렇게 괴로운 걸로 착각하는구나. 막 즐겁다고 막 신날 때도 야, 진실을 모르니까 저렇게 신나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구나. 삶의 참된 진실을 알면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는데, 좋고 나쁜 것에 일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이 삶 자체가 하나의 그야말로 유희와 같고 크게 그냥 한바탕 웃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는 심각하고 괴롭고 이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중생들은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여기니까 심각해했다가 괴로워했다가 즐거워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한바탕 크게 웃는 모습입니다. 폭대소상이라고 해서 이 중생들을 좋고 나빠하는,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을 크게 포섭하려고 그냥 삶은 하나의 유희와 같아, 유희삼매와 같아, 삶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심각해할 필요가 없다, 한바탕 웃음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서 폭대소상이라고 해서 크게 일체 중생을 모두를 포섭하는 마음으로 크게 웃는 모습을
복대소상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에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그건 불면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얼굴 모든 구경각을 성취해서 이 모든 중생들을 완전히 다 구제하는 본래 중생 자체가 본래 부처다라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위에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을 띄면서 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중생들,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중생들을 근기에 맞춰서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지고 11가지의 모습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중생들에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을 발심을 한 보살님, 그래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을 11면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서 모두 제자예요. 모든 큰 보살님들, 모든 큰 보살님들에게 귀의합니다. 나무 귀의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살님들, 뭐 예를 든다면 뭐 자비의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또 뭐 지혜를 상징하는 뭐 문수 보살님, 뭐 대행을 상징하는 보현 보살님, 뭐 큰 원력을 상징하는 뭐 지장 보살님 등 수많은 많은 일대 제대 보살님들을 다 명호를 부르면서 그분들께 귀의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본사 아미타불 해서 나무 귀의합니다. 본사 본래의 스승님이신 우리의 본사 본래의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에 완전히 편만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관세음 보살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본래 부처, 이 세상은 본래 불국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서방에 가면 불국토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본래의 불국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닫고 나면 이 자리가 본래 불국토인데, 이 본래 불국토라는 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고, 본래 불국토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본래 불국토임을 깨달으면 나뿐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무량한 무량수 무량광으로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으로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공간에 완전히 편만해서 모든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끝 맺음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나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원이나 다란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해석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려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공부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언이나 다란이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분별 이전을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 이전. 반야심경이란 반야, 지혜로서 우리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경전이구나. 뭐 금강경 같은 금강과도 같은 어떤 다이아몬드 금강과도 같은 어떤 날카로움을 가진 그런 반야 지혜를 설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머리로 해석하고 해설하기 이전 짜리다. 첫 번째 짜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긋난다는 것이죠. 해석하고 분별하기 이전 짜리. 그것을 설하기 때문에 나무라 다나다라 여기 무슨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해석하기 이전에 나무라 하는 이것이 부처라는 소리예요. 나무라 하는 이 소리가 나오는 자리, 이 소리를 듣는 자리, 소리를 듣는 성품, 인등, 추검문 하고 말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고 말하든, 부처님 하고 말하든, 뭐 똥오줌 하고 말하든, 뭐 마삼근 하고 말하든, 관세음보살하고 말하든, 나무라 다나다라 하고 말하든, 그 말의 뜻을 따라가면 어긋나고, 말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 자리를 설하는 겁니다. 말이 나오는 자리, 말을 듣는 자리, 말을 듣는 성품, 해석하기 이전의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 불가한 다란이나 진언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란이나 진언은 해석할 필요가 없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록 이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염불하면서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마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록 이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어디서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소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줄기차게 내뱉는 이 말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냐,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이 소리가 어딘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선가 의지가 나와서 이 나무라 다나다라 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어딘가에서 의지가 나와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건 또 금방 이 소리도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온 자리가 어디고 간 자리가 어디냐, 나라는 존재가 오는 자리가 어디고 간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 부모님께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본래 자리로 왔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하는 이 소리를 끊임없이 내뿜고 있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이 소리가 그 자리를 화두처럼 사유하라고 확인하라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이 심여장구 대달하니 어떤 독송이라는 어떤 수행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해석하려고 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스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뭐 모든 종교를 포섭한 불교 경전에는 불교 핵심 경전에 아주 예수님도 포섭하고 있다고. 그래서 불교 경전에 예수님이 나와? 불교 경전에 예수님 나온다고. 그럼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그지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라 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예수를 봐라. 그런데 이런 그 어떤 뜻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다라니 이것이 나오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심유장구대 다라니는 뜻을 해석하지 않았을 때 공덕이 있는 겁니다. 뜻을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다라니 독송하면서 도대체 이게 누가 이렇게 독송하고 있느냐 하고 그 독송하는 그 당처를 확인하는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묘한 어떤 힘이 있다. 신묘한 힘이 왜 있겠어요? 해석을 하면 거기 힘이 없습니다. 해석은 분별심, 중생심이기 때문에 거기 힘이 깃들 수가 없어요. 해석 이전 짜리이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단하니에는 신묘한 힘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 100독도 하고 200독도 하고 독송을 하는 건 좋은데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독송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발심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큰 어떤 신묘한 힘이 있는 어떤 공부, 수행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